오늘 어떤 간증? 4.26의 설교 주제는 조상 저주와 축복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잘되면은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은 조상 탓이다 그러는 속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 속담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 조상 탓인 거 맞습니다. 성경 속에 자주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자손 대대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혹은 너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자손 대대로 내려갈 것 아니면 사대로 내려갈 것 이런 것들이 자주 성경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며 너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 축복과 저주가 그 윗대의 선조에 의해서 내려졌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잘못이나 축복이나 저주가 자손 대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상 저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어떤 두 분의 상담자를 통해서 그 조상 저주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뭐 20, 30년도 지난 이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 소개로 나한테 이제 상담을 원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내가 시간이 없는데 뭐 그 십자가 탑 밑으로 내가 차를 거기다 드릴 테니까 잠깐 만나자고 이제 그래서 만났는데 정작 만나니까 그 소개받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탐색을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했던 사람이 아니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래서 나는 시간은 없고 그래서 빨리 말을 하고 끝나고 또 나는 그때 당시 굉장히 바쁜 몸이라 또 딴 데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차에 내려서 그 십자가 탑 밑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잠깐 만나서 상담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말을 빨리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자가 지금 너한테 선뜻 마음을 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환상으로 이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은 사람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자한테다가 지금 너가 본 이 환상을 얘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당신을 보니까 당신 그 집안에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린 그런 사람이 보인다. 그랬더니 머뭇거리면서 말 안 하던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뭔지 신뢰를 하면서 술술 이렇게 얘기를 술술 풀어놓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린 시절에 자기 밑에 동생하고 같이 시골에서 살았는데 낫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낫으로 실수를 해서 그냥 동생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그 형의 실수로 죽은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기 전에 네가 먼저 그 남편은 저 동생과 똑같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죽었다고 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네요. 당신 남편이 죽을 때는 자기 동생처럼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을 때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엄청난 피를 흘렸대요. 교통사고로 해서 다 피를 흘린 건 아니죠.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남편이 동생이 죽은 모습으로 피를 막 많이 흘리고 죽었다고 그러라고. 그 사람이 아직 발설하기 말하기 전에 먼저 너가 그 말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당신 남편도 동생처럼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사촌 육촌까지 자기 집안에 그 시갓집 집에서는 예,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아들 하나 있대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남편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 남은 아들한테. 그래서 뭐 목사님들한테 많이 전도사님이나 막 뭐 권사님한테도 상담하고 다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신학을 그때까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 찾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하고 상담을 자주 했던 어떤 자기 자식들이 전도 딸하고 아들이 전도사로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나한테 이제 상담을 해서 그 상담을 해준지인데 그분이 이제 내가 정확하게 상담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로 이제 왔는데 당신은 지금 그 아들을 살리려면 신학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당신 능력으로는 그 아들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당신 남편의 저주로 인해서 그 집이 다 지금 아들이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한다. 집사님한테는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실수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 동생을 죽였으면 그냥 그게 오늘날처럼 뭐 사망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냥 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냥 실수이지만 그러니까 전부 그 어른들도 다 남자들 묵인 했겠죠. 뭐 놀다가 뭐 낯으로 죽였으니까 그걸 뭐 경찰에 신고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주로 인해서 그 집안 남자가 다 죽고 남편도 동생하고 똑같이 피를 흘려 죽고 하나 남은 아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되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자기가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많이 상담을 했는데 다 그분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신학을 하란 팔자라는 거죠. 당신이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렇게 속속들이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해주는 사람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내 말 들어보니까 아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돼야 그 강력한 힘으로 그 자녀와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다 그러신다 이제 이러니까 그때서야 그럼 내일 당장 그동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상담한 다 신학을 하라 해도 말도 안 듣던 분이 내일 당장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는 이제 순복음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50 나이에 또 이제 장로교의 대학원을 이제 졸업했는데 보니까 장로교회는 순복음처럼 맹렬하지는 않은 대신에 대학원 다니기가 쉽고 사람들이 좀 순복음처럼 강하진 또 않고 심한 그런 은사들은 없더라도 보편적인 그런 신학이고 또 순복음 좀 시기 질투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을 잘 끝낼 수 있도록 내가 장로교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가지고 같이 가자.
거기서 지하철 앞에서 만나자. 이제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하고 새벽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는 순복음 사람인데 왜 너가 장로로 장로 신학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순복음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순복음 신학대학을 보내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제 만나가지고 아 실은 내가 당신 장로 신학을 하려고 그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사람은 순복음 교인이니까 순복음 신학을 소개해라 하라고 거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니까 아주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이제 넣어줬는데 참 놀라운 게 그 내가 나하고 상담했대서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 사람을 나로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장로 신학으로 보내려니까 순복음을 가라고까지 자기의 종이 될 사람에 대해서 하치 얼마나 섬세한지 그 어느 신학을 할 것인가까지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 사람을 순복음 신학으로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남편이 어린 시절에 그 실수로 그 동생을 죽이고 죽은 또 남 그거 이제 남 그 집안 어른들이 다 쉬쉬쉬 이제 했겠죠. 그럼 뭐 실수를 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살인죄로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한 저주가 그 죽인 진 남편뿐만 아니라 그 전부 남자들이 다 죽고 하나도 그 집안에 육촌까지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다 죽고. 그런 걸 볼 때 이 초상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저주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저주가 그 대에 끝나지 않고 그 자녀 대에 그 가문에 이렇게 퍼지는 걸 보고 그래서 이런 초상 저주에 대해서 기도는 제일 어려워요. 그게 사람 진만 빼고 사람만 아주 생명 단축하는 거예요. 그 조상 저주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그건 힘들어요. 두 번째 이제 조상 저주에 가는 건 참 그 어떤 권사님이신데 45이 되도록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또 신학대학을 보냈는데 신학도 다니다가 그냥 그만둬버리고 선만 보면은 남자 여자 앞에 가면은 얼굴이 벌돼져가지고 말을 더듬고 말을 못한대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보통 때는 다 괜찮다가 맞선 자리만 나가면은 그렇게 막 이게 말을 더듬고 얼굴이 벌돼져가지고 다 퇴차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지금 신학을 안 하고 좀 아들이 좀 반항을 하고 45 먹도록 결혼을 못하고 이 왜 평상시는 아주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왜 맞선 자리만 나가면 그렇게 얼굴을 벌개지고 말을 더듬고 그러는지 좀 상담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상담하기 전에 약속을 잡아놓고 먼저 기도를 했더니 그 이상하게 조선시대처럼 그 한옥이 보이고 한옥 우물가에가 어떤 망건을 쓰고 노르스름하는 양단 마구자에다가 조끼에다 마구자를 입고 곤방대를 들고 담뱃대죠. 곤방대를 들고 망건을 썼어요. 머리에 망건을 쓴 노인이 어떤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한테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좀 선명하지 않고 뿌예요. 그냥 흐릿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다음날 금식하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게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닥에는 보니까 그 여자가 아기를 들쳐업었는데 아기가 막 우는 거야. 배가 고파서. 그리고 이제 그 우물가 바닥에는 바가지가 깨져 있는데 거기에 쌀이 한 대박이 갔다 바닥에 착 찌그러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쌀을 그 창고 그 노인 창고에서 쌀을 한 대박 훔쳐오다가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애기 업고 있는 그 여인한테다가 아주 막 야단을 치고 무안을 주고 그러니까 기미까지 빨개져 가지고 있어요. 그 여자가 애기를 업은 여자가. 근데 뭐 차림이 무명 옷을 입고 너무 가난해 보였어요.
가난한 사람 그렇게 그냥 노인이 막 아주 심하게 무안을 주고 야단을 치니까 기미까지 빨개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을 못하고 그렇게 애는 등에서 막 울고 있고 그런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할아버지 저주가 그 손자가 서늘보로 나가서 여자 앞에만 앉으면은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얼굴이 기미까지 빨개진 거예요, 그게. 아, 놀랍죠. 그 저주가 그 노인 앞에서 말을 못하고 얼굴이 기미까지 빨개졌던 그것이 그대로 그 손주한테도 가서 여자 앞에만 서서 말씀만 보면은 그렇게 기미까지 빨개지고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45먹도록 장가를 못 가고 퇴차를 맞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권사님한테다 했더니 권사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 거의 뭐 100살 가까운 자기 형님이 살아계신데 그 시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모시고 살았으니까 좀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엄청 뭐 부자로 잘 살았는데도 인색하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선을 볼 때는 나랑 같이 가고 또 신학을 안 다닌다 그래서 나도 또 그분은 또 장로 신학에 있다 또 소개해서 순복음 신학 다니다 그만 둬버린 그 저기 신학생을 데려가고 장로 신학을 가서 또 소개를 해서 넣어줬어요. 다시 다니게. 그 졸업도 해서 전도사가 되게끔 했고 또 그 선 볼 때는 같이 가서 선을 같이 보고 또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다른 수많은 뭐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랬지만은 그 조상 저주는 기도는 안 하려고 들어요. 나는 거의 안 해요. 조상 저주는 너무 질기고 그건 조상이 지어놓은 죄기 때문에 그 아주 사람 피 말리는 그 뭐 한두 번 쉽게 되는 기도도 안 될 뿐더러 조상 저주는 그 자손들의 후손에게 멍에를 짊어지는 그 저주는 대대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기독군들은 조상 저주에는 안 하려고 들죠. 한다고 들으면은 뭐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사람 엄청 망가지는 엄청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힘든 거죠. 이게 조상 저주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그 조상이 지어놓은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참 오늘 그 조상 저주 또 이제 그 반면에 조상이 또 축복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우리 이제 윗대에 살아계신 그 할머니 분들이나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어다 놓고 이게 인절미를 해서 오늘 인절미가 먹고 싶으니까 인절미를 좀 하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104세가 될 거예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근데 그 1920년대 생이시니까. 근데 그때 이제 1860년대 증조 할아버지랑 같이 우리는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5살 때 한 90몇 살쯤 됐으니까 1980년대 중반쯤 되신 분들이죠. 같이 5살 때 대가족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저기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절미를 가족이 먹기 위해서 뭐 대두 한 마리를 이렇게 담궈서 인절미 해놓으면은 할머니가 대문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에서 먹이고 싸주고 또 증조 할아버지도 형제간에도 뭐 큰 미너를 대야에 턱턱 걸치는 고모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큰 대야를 사다가 형제간에다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큰 뭐 대문 세 개를 지나야지 저 안치가 나오는 그런 큰 댁은
아주 인색해가지고, 형제간에 그런 걸 나눌 줄도 모르고, 인색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다 망하는데, 이제, 요, 저기, 우리 이제 친정아버지도 이렇게 땅들을 다 이렇게 학교 짓는데도 희사하시고, 머슴들한테도 다 땅하고 집을 나눠주시고, 이제 그 윗대에서도 그렇게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뭘 사거나 뭘 사면 다 그게 오르는 거예요. 땅을 사든지, 뭐, 부동산을 사든지, 형제간들이 다. 예, 그래서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선대가 그렇게 많이 남을 땅을 기부를 하고, 학교 짓는데도 뭐, 기부를 하고, 뭐, 머슴들한테도 그렇게 주고, 또, 그 당시 우리는 기와지붕인데, 그 초가지붕으로 땅이 없어서, 이영을 잊지 못한 거예요. 해년마다 이영을 이었는데, 그걸 못한 집은 다 머슴시켜서 이영을 이어주고, 그랬던 그런, 부모들이 저기 많이 베푼 것, 덕을 베푼 그런 후손들한테는 그게 또 그것으로 그대로 갚아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상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덕을 베풀고 선한 일로 심어 놓으면은, 심은 대로 그도 후손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로, 남을 악을 심어 놓으면은, 악으로 그 저주가 악으로 그 자식들한테, 자손한테 그대로 내려가요. 그리고 또 선을 심어 놓으면, 그 선한 것으로 그 자식들한테 4대, 뭐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상 저주가 무섭고 질기고, 또 조상 저주는 그냥 질병처럼 쫓아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조상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주를 받을 일을 하지 말고 축복 받을 것으로, 후손들이 축복 받을 것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는 차원에서 조상 저주와 축복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 기도, 산기도 끝나고 나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들으시기 바랍니다.